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흙 속에 수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다셨는데 저희도 사용하고 있고 제가 이제 공고도 몇 번 했던 한목용토가 뭐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뭐 새로운 건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흙을 만든 회사에 직접 문의를 했고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뭐 삼목용토 구성에 변화가 생겼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아마 이제 소비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다. 이제 흙의 성질에 대해서 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물어보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삼목용토가 있는데요. 이 삼목용토는 이제 지금 뜯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뜯었는데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옛날에 나온 거는 잘 뭉쳐졌는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잘 뭉쳐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흙 속에 수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삼목용토를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세워놓으면 이 수분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물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 흙은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안 뭉쳐지죠 당연히. 물기가 빠졌으니까 안 뭉쳐집니다. 안 뭉쳐지면 힘든 게 뭐냐? 가지를 꽂아야 되는데 가지를 꽂았을 때 딱 잡아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흙의 성분의 변화는 없고요. 소주컵 같은 경우에는 흙을 담고 소주컵은 좁고 길기 때문에 흙을 담으면 이렇게 꽂아집니다. 꽂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다 물을 살살 부으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여러분들 귀찮다 나는 그냥 처음부터 팍팍 꽂고 싶다 이런 분들은 흙을 일정 부분 이렇게 뭐 이런 데다가 쏟아 놓고요 여기다 물을 부어요. 네. 물을 부어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물을.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뭉쳐지죠. 네. 그러니까 흙이 잘 안 뭉쳐진다고 해서 성분이 변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수분이 빠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뭉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흙을 그대로 담죠. 그대로 담아서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용하는 분들에 따라서 방법이 다른데 나는 이렇게 뭉치는 흙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을 섞으면 된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상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이동을 하잖아요. 아래로 이동하든지 공기중으로 이동하든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냥 물을 보충해 주면 되는 개념이에요. 물에는 특별히 뭐 어떤 다른 성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은 그냥 수분입니다. 수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분갈이 할 때 자, 상토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자, 여러분 상토도 마찬가지예요. 상토에 보면 펄라이트, 코코피트, 제올라이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상토는 이제 괜찮은 편인데 수분이 마르게 되잖아요. 수분이 마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여러분들 사용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상토를 그냥 놔두진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럴 일 없지만 가정에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안 쓰면 이제 수분이 마르게 되면서 막 날리게 되죠. 이런 가벼운 것들이 날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가볍게 이것도 물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물을 해서 이렇게 섞어 주시는 거예요. 요런 통 같은 데다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분갈이 이 상태에서 그냥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좀 더 더 큰 화분에다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넣으면 분갈이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뭔가 좀 뭉쳐지잖아요. 잘 뭉쳐져서 다루기가 쉽다. 수분기가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또 물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수분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흙, 이런 상토나 배양토, 그 다음에 삼목용토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나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톤백으로 생산을 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직접 가서 영상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용토를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는데 그거를 쉽게 성분을 바꾸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 흙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뭐 흩날리거나 안 뭉쳐지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분을 보충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가디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